이게 천재 김진환 이과학종 2학년 실과 Think twice, think green이라고 되는데 두번 생각을 하고 그린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환경을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좀 다른 말로 그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표현은 물건 사기, 의도 표현하기, 의도 표현하기는 아 수동태가 나오는군요. 수동태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물건 사기 뭐라고 하면 됩니까? I'm looking for라고 하면 됩니다. 점원이 물건을 팔 때, 즉 가게에서 손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May I help you 하거나 How can I do for you 하거나 How about this one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점원이 물건을 팔때 손님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살 때는 I'm looking for t-shirt라고 하거나 I'd like to라고 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의도 표현하기가 있는데 의도 표현하기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해? What club are you going to joi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래서 be going to로 많이 쓰네요. 네. 그죠? I'm going to watch a movie this afternoon. I'm thinking of playing soccer. I'm planning to go hiking with my friend. 해서 의도를 표현할 때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을 쓰면 되니까 be going to를 쓰거나 thinking of를 쓰거나 plan이라는 계획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쓰면은 의도 표현하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수동태로 바로 가면 되겠죠.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죠? 응?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 수동태 목적어가 목적어가 어디로? 주어 주어지로 가면 동작을 뭐 하게 되니까? 받게 되므로 동사를 비동사 PP로 쓰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다시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능동태 원래 동사에 원래 문장에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이동을 하면 주어가 동작을 받게 되므로 비동사 PP를 써서 뭐뭐 당한다, 뭐뭐 해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배웠겠지만 티셔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티셔츠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럼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사물은 그 동작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티셔츠는 만들어지고 염색되고 운반되고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 수동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는 사랑받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티셔츠는 페인트 됩니다.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이 관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거나 또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걸 보면 가끔씩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많이 했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을 다시 능동태로 바꾸라는 것이 아주 동종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 같은 경우는 능동태, 수동태의 전환이 아마 뭐하면 자유로우면 좋겠죠. 위에 문장은 맞게 썼는데 밑에 문장은 틀리게 썼거든. 내가 억지로 뭐가 틀렸어요? 네, 그러기도 하네요. 네, 이건 생각도 못했네.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 됩니다. PP 형태는 많이 틀리진 않지만 앞에 있는 비동사에서 많이 실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보고 또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또는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면 비동사를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수동태 두 번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죠? It was not painted by a famous artist. What was written in the letter?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리지 않았다.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이 편지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그죠? 이것도 한번 고쳐보면 이건 한번 직접 고쳐봅시다. 한번 어떻게 쓰면 되겠어? Famous artist painted
제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쓸 수는 있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 같은 경우를 능용태로 바꾸라는 것은 아주 극상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만 교과서에 있는 문장 정도는 능동태, 수동태 전환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네, 수동태는 어렵진 않지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동사 즉 am, is, was, were 이 다섯 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천천히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막 쓰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답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